너무나 그리워. 아니야, 있어요. 기다려서. 저희 육개장 먹을 건데? 다 육개장 아니에요? 맞아요. 매번 이렇게 점심 이곳에서만 먹고 이게 맨날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거든요, 항상. 이게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주변에. 이거는 사장님이 잘못했다.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. 그 한번 때릴게요. 사장님 잘못했어요. 사장님 잘못했어요. 사장님 잘못했어요. 진짜. 그러면 오늘 일단 직원분들이 맛을 먹나 안 먹나 일단 사장답사 제가 한번 일단 들어가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? 네, 네. 알겠습니다. 물론 여기 이제 너무 좋은 식당이지만 또 맨날 여기 오니까 그렇죠. 그래서 일단 여기를 오늘 맛있는 안 맛있는 한번 먹어보고 또 다른 데도 또 맛있는 안 맛있는 또 한번 우리가 사전답사 한번 해봅시다. 네, 네. 아무튼 식사 마저들 하시고 저희는 여러분들 복지를 위해서 버선발로 그냥 달려가자고 식사 천천히 하고 오세요. 봐주세요. 홍대 쪽이요? 일본나서요? 갑자기 홍대인데 홍대로 홍대 쪽 가달래요. 홍대 쪽 홍대 쪽이요. 홍대 쪽 착한 핫 크리스피 버거 세트 있네. 우리도 진짜 참 사장이다. 배 부른데도 이렇게 또 밥사 오잖아. 세상 어떤 회사에 어떤 사장이 밥사를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고. 빨대가 더 와. 진짜 너무 맛이. 아. 와. 점심에 여기 와야 되겠다. 이 집이 핫크리스피 버거를 진짜 잘 만들어요. 여기 오면 핫크리스피 버거 먹으면 인정합니다. 음식은 다음 맛집 가볼까요? 아, 여기서 많이 본 얼굴들이 앞에 보이는데 뭐야? 뭐야? 큰일나. 이삭크리스피인데 이게? 먹을래? 먹을 때 약간 패스트푸드 느낌이네. 그러게. 근데 아무래도 햄버거보단 이게 프레쉬하지. 두 개 먹을 수 있어. 그렇지. 가성비가 좋아. 그렇지. 아, 되게 베이직하게 나오네. 딱딱. 와. 와, 너무 딥치지야. 죽인다. 너무 안에 들어가 있어, 치즈가. 치즈 빼는 방법이 있어, 내가 알아. 그 방법이 뭐야, 혹시? 혼자 먹는 거야? 와. 난 여기 온다. 야, 오늘 우리 숨어있는 맛집 두 개나 찾았어.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숨어있는 맛집 아니야. 네, 가성비 괜찮은 편. 햄버거도 높아요? 네. 너무 막가는 거 아니야? 아니죠. 두 개를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. 아, 그래? 네. 점심밥을 점심은 먹어야 되나? 일하기도 바쁜데 밥 먹을 시간이 있나 싶어. 이게 식공문을 하는 것 같아. 어떨 때 보면 밥 먹으세요 라고 하는 걸 싫어할 것 같기도 해.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간단히 이제 아이스크림을 한 끼를 하고 싶을 것 같아. 아, 일로 와봐. 아이스크림 집 내가 또 맛집 알아. 여기가 이마트 맛집이 아니 아이스크림 맛집이잖아. 점심에 그거 하나 뚝딱 하면은 한국이랑 비켜봐도 열량은 사실은. 야, 밥이 제일 중요한 건 뭐야? 수저 아니야. 수저가 다 들어있잖아. 밥이야. 수저로 먹으면 다 밥이야. 아니, 밥이 이게 아쉬우니까. 야, 그만해. 비슷하네, 맛이 밥이랑. 구슬구슬한 게. 이 정도면 사람들을 감동할 것 같아. 지금 영상 보면 감동할 것 같아. 그때? 한달래? 어, 이렇게 주는 거, 너는. 아이, 잠깐. 스쿱 배 아몬드 골라왔어.
밥 먹으면서 한 대 딱 피고 얼마 좋아. 그런 회사가 어딨냐? 여기 있네. 미친놈들인가? 오케이 오케이. 진짜 맛집 개많이 야, 그 점심시간 걱정하지 마세요. 슬퍼 안 할게요. 내일부터 그냥 따라만 보세요. 우리 회장님 성공. 오케이 복지 성공. 레스밥 점심 먹방. 아니, 아 잠시만요. 편의점 풀코스 가게요. 근데 그 생각보다 안 비싸요? 신라 호텔. 신라 호텔. 신라 호텔. 신라 호텔.